대부분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 범프수 키라 결합 때 범프수 했죠. 여기서 미싱 갈 때 나 눌러보시. 안 밀린 이유가 몸이 너무 일직선이어서 그래. 다시 한번 밀어봅시다. 이렇게 머리가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하면요 넘어가요. 머리가 꼿꼿이 서 있을수록 안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넘기 다시 한번 훌봉으로 보여. 키락 잡으면서 일어났죠. 그리고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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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여기까지 가면 이미 넘어간 겁니다. 자 이제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냥 일어나도 돼요. 클로즈를 잡았다 치고 일어납시다. 자 해서 여기 잡았는데 상대방이 약간 11자에서 안짱 따위로 바꾸면서 그것이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이거 못 밀어. 이게 몸 앞으로 숙이고 복귀 잡고 이거 안 돼요. 으아 안 돼요. 이미 상대 베이스가 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. 자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빨리 하셔야 돼요. 근데 느긋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다리 풀어봐.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어이 미셔도 되고 당기셔도 되고. 자 근데 이제 버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넘기고 싶다. 그러면 목기 다리 이렇게 올라가세요. 올라가시죠. 이대로 누워서 사정을 먹었어요. 사정 먹었어요. 막 머리 밀어 어깨 밀어 사정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정을 받는 사람을 봤는데 무릎 위로 잡으시면 안 돼요. 이 상태에서 어깨가 180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사정을 받더라고요. 창의적입니다. 이거는 그냥 나 그러니까 이전 사정 사정이 되는 경우고 그냥 넘어지면 마음 편만 사정도 이전 사정이에요.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. 그러니까 자 상대방이 이렇게 일어나면 엄지에 달렸을 때 위험하다 싶어서 이게 넘어가죠. 왜 넘어가죠. 자 무릎 안짱 다리라고 목 붙잡고 밀어봐봐. 그럼 다리 확 빼서 가만. 이거 다리 못 풀어요. 저도 한번 감긴 다리 못 풉니다. 근데 이제 오! 자 아니 목기 왜냐면 상체 달려 그냥 확 어깨로 넘겨. 우와! 자 다리 감고 상대 자 사전 먹고 자 이제 어깨 반대쪽. 이거냐 옵션이냐 옵션.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. 이 어깨가 이쪽 그러니까 허벅지 닿을 정도로 받자. 구르세요. 그렇지 오메 이렇게. 자 이거는 옵션입니다.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.